8kg 이상 나가는 1등급. 흑산도에서 1번치라고 부르는 최상품은 마리당 40만원을 호가하는데요. 귀한 녀석답게 부위별로 맛과 등급이 또 한 번 나뉩니다. 참기름에 찍어 이가 아닌 혀로 뭉개 먹는다는 홍어 간도 좋지만 일반적으로 불리는 홍어의 산미는 1코, 2날개, 3꼬리. 전라도 말로 칼로 쪼사 먹는 꼬리는 3위. 오덕거리며 톡 쏘는 맛이 일품인 코가 바로 1위인데요. 코 하나 먹으면 홍어를 다 먹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. 여기가 이제 코. 찰진 살에 잔뼈가 잘근잘근 씹히는 날개는 2위.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찾는 부위가 바로 이 날갯살입니다. 이것은 홍어의 물코, 우리 말로 해서 물코. 물코라고 해서 홍어 코 부분, 물코. 여기는 날갯살이라고 하거든요, 날갯살. 이거 살 부분이 최고 많은데, 예. 이것이 전부 살로 되기 때문에 그 홍어 박스 선물용으로 해서 다 이걸로 채우죠. 꼬리살이라고 하는데 아주 이건 육질이 단단하니 맛이 좋습니다. 이 부분은 정말로. 이 간인데 홍어 육면 예라고 그러죠. 예 간인데 아가미살인데 보다시피 아가미살이 홍어 부분에서 최고 맛있는 살입니다. 아 이게 최고 맛있는. 예. 구섬치라고도 불리는 홍어 아가미. 생선의 신선도를 판단할 만큼 부패가 제일 빠른 아가미는 흑산도에서만 맛볼 수 있는 별미인데요. 육지 사람들은 무조건 삭혀 먹는다고 생각하는 홍어를 흑산도에서는 싱싱한 채로 먹기 때문이죠. 싱싱할 때 먹으면 맛이 좋다고. 싱싱할 때, 특히나 명절 때는 싱싱하게 먹고 또 그렇게 찾고 있습니다.